야, 요즘 우리 이온도 다 넘잖아요. 32도. 건강 상태, 종과 크기 관련 없이 열사병 위험 증가. 사실 지금 강아지들한테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설채연 행동학수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요즘 이것 때문에 세상이랑 산책을 오랫동안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폭염입니다. 아, 진짜 너무 더워요. 세상이는 원래 따뜻한 걸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들이 추운 걸 싫어하고 따뜻할 때 조금 더 컨디션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너무 더우니까 좀 나가서 자기 할 일 빨리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맘때쯤 되면 동물병원에 이 폭염 때문에 이런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서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덥잖아요. 막 34도, 35도, 8월달에 얼마나 더 더울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의 폭염나기 어떻게 행복하게 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에 따라 다른데, 사실 가장 힘들어하는 애들은 이중모 애들이죠. 털이 이중으로 나는데, 겉털 말고 속털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름 되면 거의 다 빠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들 되게 힘들어하시죠. 강아지 한 마리가 나온다 막 이런 얘기 하실 정도로 확실히 우리보다는 훨씬 더 더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개들은 사람보다 열을 잘 발산하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개들은 뭐가 안 나죠? 땀이 안 나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땀을 통해서 피부에 열을 증발시켜요. 근데 강아지들은 땀이 발바닥에서만 나죠. 사실 강아지들이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건지도 몰라요. 강아지들이 몸에서 땀이 났다, 고양이들이 몸에서 땀이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목욕을 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대신에 강아지들은 열을 호흡으로 주로 방출해요. 호흡으로 하면서 안에 있는 열을 밖으로 내뱉게 되죠. 그래서 정말 더울 때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헥헥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호흡과 땀으로 열을 배출하는데 강아지들은 호흡 위주로 열을 배출하다 보니까 사람보다 이 몸의 열을 낮추는데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더 많은 더위를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견들이 사람보다 더 폭염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한낮에 나가셔서 자세를 낮춘 후에 손으로 이 보도블록 바닥이나 아스팔트 바닥 한번 손 대보세요. 엄청 뜨거워요. 사람은 이족보행을 하면서 이제 직립보행을 하니까 높잖아요. 지면에서 자세 자체가 높은데, 강아지들은 사족보행을 하니까 낮고 배나 이런 곳에 지열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을 낼 수가 없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힘든지 모르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열사병에 훨씬 더 취약하고요. 그러면 더 취약한 아이들은 또 누구냐, 이 중에서 단두종, 코 짧은 애들. 강아지들은 호흡으로 열을 발산해야 되는데, 이 호흡 나가는 길이 길면 내 몸에 더 많은 열을 가지고 나가겠죠. 근데 코가 짧은 애들은 이 길이 너무 짧으니까 열도 많이 못 가지고 나가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이 코 안에 길이 되게 좁아서 숨도 잘 못 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에 훨씬 더 약할 수 있죠. 특히 프렌치 불독 같은 친구들 중에 까만 애들 훨씬 더 힘들겠죠? 햇빛을 다 흡수하니까 까만색들이. 그래서 검정색 친구들 더 더위에 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퍼피, 노견, 심장병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많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 지 힘들어도 놀아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열사병의 증상들은 사실 되게 비특이적이라서 얘가 왜 이러지?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이하지 않다, 비특이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다른 질병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열사병만의 특이 증상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체온증을 좀 단계로 나눠보자면, 1단계가 그냥 뭐 우리가 열 압박, 열 스트레스라고 해요. 이때는 질병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목말라하고 헥헥거려요. 근데 의식은 멀쩡해요. 우리가 주로 이때 산책을 오래 하거나 운동장에서 강아지와 열심히 뛰어놀았을 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열 스트레스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일사병이에요. 일사병과 열사병이 다릅니다. 이때는 일사병이고, 열 스트레스가 지속됐을 때 조금 더 심하게 헥헥거리고 기력이 떨어지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요. 이게
우리가 일사병이라고 해요. 그리고 3단계가 열사병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일사병이 돼서 일사병이 심해졌을 때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가는 거를 우리가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주로 보이는 증상은 침이 끈적끈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도 물이잖아요. 근데 탈수가 일어나면서 침이 끈적끈적해지고요. 그리고 어지러워하고 방향감각을 좀 상실한다거나 둔해져요. 심해지면 의식도 없어지고 심박수나 호흡수 증가, 이거는 근데 병 아니어도 우리가 아까 열 스트레스 그냥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나타나니까. 구토설사, 분명히 쇠한 게 아닌데, 장염이 생긴 게 아닌데 구토나 설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막 떨릴 수 있고 발작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좀 봐야 되는 거는 침이 좀 끈적끈적거리고 우리 잇몸 색깔이 원래는 분홍빛을 띄어야 되는데 창백하거나 보라색이 나거나 좀 청색이 난다. 이것도 되게 위험한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열사병 조심해야 되냐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은데, 이게 놀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놀 땐 몰라요, 힘든 걸. 너무 즐거운 나머지 친구들이랑 뛰놀다가 미친 듯이 그냥 뛰어놀기만 해요. 그러면서 햇빛을 막 받고 벌써 이때부터 몸에는 정말 많은 열들이 쌓이고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집에 가서 막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들이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보호자가 제지하지 않았을 때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보호자가 항상 유심히 살펴봐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끊어서 물을 준다거나 열을 식혀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온도별로 강아지들한테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요. 위험 1단계 실외 온도,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가 12에서 15도. 열사병 위험 없어요. 산책하기 딱 좋은 기온. 우리한테는 약간 쌀쌀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위험 4단계가 16에서 19도예요. 일반적으로 하루 종일 산책하기 좋은 날씨. 이것도 딱 느껴도 그렇죠. 16에서 19도, 이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대형견, 비만견, 코가 짧은 단두종은 그래도 오랫동안 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 이제 위험 6단계. 실외 온도가 20에서 23도일 때 산책 시에 너무 심한 운동을 하거나 비만, 호흡이 힘든 종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점점 높아지겠죠? 위험 8단계, 24도에서 27도예요. 이때부터는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비만견, 단두종, 그리고 퍼피들. 위험 9단계, 28에서 31도. 모든 강아지들이 위험합니다. 대형견, 퍼피, 단두종, 비만견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마지막 위험 10단계. 야, 요즘 우리 이온도 다 넘잖아요. 32도. 그쵸? 한낮에는 32도 무조건 넘잖아요. 건강상태, 종과 크기 관련없이 열사병 위험 증가. 32도 이상이 제일 위험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32도 넘을 것 같아. 오늘 36도라고? 진짜? 지금 34도 넘는 게 거의 일상인데 사실 지금 강아지들한테는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한다면 산책을 새벽이나 좀 해질녘 정도에 하는 걸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빨리 열을 식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야외라면 그늘에 가서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건 같은 데 물을 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몸에서 열이 이제 발산되는 걸 더 막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얼음물을 확 뿌려주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위험해요. 우리 진짜 차가운 물 딱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막 머리 띵 하면서 몸이 다 수축하잖아요. 근데 이때 몸만 수축하는 게 아니고 혈관도 수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을 더 많이 발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부작용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얼음물 위험하고 수건, 물 적셔서 아예 덮어놓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용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름이니까 더울 것 같다고 빡빡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특히 털 중에 겉털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를 바짝 깎아버리면 피부에 직사광선이 바로 닿게 되는 거예요. 피부에 직사광선이 딱 닿게 되면서 강아지 몸에 갑자기 없던 반점이 생겨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 세포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반점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미용하실 땐 어느 정도라도 남겨서 햇빛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단모종 아이들은 털이 있으면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짧다. 피부가 빨개지고 멜라닌 색소가 막 올라오고 막 반점 많이 생기고 이러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이랑 비슷하게 쿨조끼 같은 거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그 얇고 빛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혀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운동 중에 산책 줄하고 산책하는 것보다 줄 풀고 놀거나 수영을 하는 게 운동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 한번 세상이랑 수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호자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너무 뜨거운 시간에는 산책을 하지 않는다. 네, 당연히 아시겠죠? 좀 아침 아니면 조금 해질녘 정도의 산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용은 너무 빡빡이 말고 어느 정도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털은 남겨둔 상태로 미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평소에 충분한 음수량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처럼 먹으라고 해서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다가 섞어주면 기호성을 높여주면서 음수량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뭐 워터솔루션 같은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산책 시에 특히 우리 강아지가 에너지가 정말 많은 강아지라면 침이 끈적끈적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잇몸이나 혓바닥이 좀 색깔이 분홍색이 아니라 좀 푸르게 변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얘가 오늘 다리 아픈 애가 아닌데 좀 비틀거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둔해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책 시에도 충분한 물은 챙겨가면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막 산책 시간 딱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표현하는데 한 바퀴 더 돌자고 하고 막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더울 때는 강아지들이 집에 가자고 하면 들어주세요. 자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 아이가 너무 막 지금 헥헥거리고 좀 걱정이 된다. 열을 발산시켜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수건에 물 적셔서 계속 덮여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너무 차가운 얼음물 같은 걸로 뿌려줬을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시원한 물을 씌워주고 바람을 통해서 열이 날아가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수량에 대해서는 저희 또 다른 채널인 스튜디오 놀로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품도 추천해 드리니까 음수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쪽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엔 세상이랑 수영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수영복 입기 싫은데 네, 기대해 주세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